안녕하세요. 아이돌 샹팔라 MC 락키입니다. 오늘의 아이돌 샹팔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름 향기에 춤추는 청량 섹시곡으로 컴백한 SI피나입니다. 소후 TV 아이돌 샹팔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오마이 SM다. 요 마이 갓. 오케이. 네. 멤버별로 자기 소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찬이부터 할까요? 아, 네. 저도 하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我是 찬 씨. 하이. 안녕하세요. 我是 유빈. 오. 하우즈 씨. 안녕하세요. 我叫 루인. 이샹티好吗? 안녕하세요. 我是 원샹. 안녕하세요. 我是夏雨大家好我是瑞迪大家好我是凯燕大家好我是潘阳大家好我是徐浩예예 SF9의 여덟 번째 미니 앨범 글로리어스와 함께 컴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의 컨셉과 타이틀곡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여덟 번째 미니 앨범 글로리어스 컨셉은요, 저희 SF9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을 맞이한다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고요. 여름 향기가 날 춤추기에는 말 그대로 여름에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여름 향기가 날 춤추기로 컴백했습니다. 요! 네, 그리고 이제 킬링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보여주실 분 있을까요? 다원이 형의 네. 오늘 밤 달아올라 그 부분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밤 달아올라 달아올라 burning high. 아, 제대로 죠 burning high. 와, 우리 찬이 씨가 릴리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많이 뚱 하고 밀려요. 발레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Yeah. 뮤비 중에 총싸움 장면이 있는데 촬영 과정에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그 총이 약간 가스건 같은 거라서 이게 총알은 없지만 굉장히 소리도 크고 네.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눈을 질끈 감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총이 나오는 거예요? 총은 총알이 없어가지고. 아, 소리가. 팬들은 인성 씨가 영어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팬들을 위해서 영어 노래 한 소절 네, 불러주시면 영어 노래요? 한 소절 아. 그러면 오늘 느낌에 딱 맞는 영어 노래를 한 곡 예, 불러보겠습니다. 예.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ere you are no who you I love you babies. 예, 팬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다원 씨, 네, 다원 씨. 네, 다원 씨는 우다다를 통해 뛰어난 예능감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다원 씨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 헤어 디자이너를. 오, 헤어 디자이너. 잘 어울리는데요? 정말로. 되게 잘할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은 멤버들의 머리를 마음껏 만질 수 있으니까. 네, 혹시 누굴 제일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로운 씨를 아, 예, 예. 정말 이미지를 한번 탈바꿈해서 브루스 윌리스처럼 헤어스타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로운 씨의 다리 길이에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로운 네네. 씨의 다리 길이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자, 이거를 아, 네. 로운 씨는 와. 로운 씨는 두 군데 자신 있어요. 다리랑 여기까지 알아서 잘 표현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와 미쳤다. 1m 한 20 나온다. 아, 그 정도 아닌가? 1m 13. 오. 찬희 씨. 아, 네. 찬희 씨가 이제 막내로서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아빠 같은 멤버가 혹시 있을까요? 아빠 전혀. 저는요, 인성이 형이 좀 아빠 같지 않나 싶은데요. 저 인성이 형이 좀 약간 잘 받아주고 아. 장난도 많이 쳐주고 예. 약간 정말 잘 놀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인정하시나요? 찬이가 뽑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찬이랑 멋있는 케미 마음껏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예, 예.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스타일의 모닝콜을 재현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재윤 씨랑 다원 씨 그리고 인성 씨가 한 팀이고요. 잘하시네요 저희. 네. 그리고 찬희 씨랑 희영 씨랑 태영 씨가 같은 팀이고 로우 씨랑 주호 씨랑 영빈 씨가 네, 같은 팀인데 네. 재윤 씨 팀부터 하실 건데 네, 섹시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섹시 버전. 네. 오늘 섹시. 네. 바로 가겠습니다. 예. 링딩동. Ask you good morning. Ring ding dong.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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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어디야? 왜 내 마음속에서 왜 내 마음속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야? My baby. 예,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랑 있으면 여기가 초콜릿 같아. I love you. 다음. 끝. 안녕하세요. 아, 임팩트 있네요. 일어나야지. 오. 네. 제일 섹시해 갖고 오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운 씨랑 주호 씨랑 영빈 씨가 이제 카리스마 버전. 와. 네. 그러면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야지. 아, 어려. 빨리 일어나. 하루를 길게 써야지. 그지? 오, 확실히 카리스마 있는. 진짜 연기 부드러운 카리스마. 네. 부카. 오케이. 아, 저는 되겠어. 하시면 돼요. 네. 일어나. 지금 당장. 빨리. 오, 이거는 네. 여기서 마녀면 되죠. 그죠. 뭘 마녀면 되겠어. 마녀. 마녀. 영빈 씨 진짜 잘하고. 네, 모든 부담, 네, 어깨 부담을 저희 두 명을 책임져 주세요. 네, 얹고. 진짜 카리스마게 하세요. 옛날에 연기하고. 저기 판타지 일어날래? 오. 좀 일어나. 또.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거야? 오. 너 혹시 찬이 친구니? 오. 어쩐지 친구는 닮는다더니 너 정말 찬이 닮았구나? 오. 정신 차리자. 오. 일어나. 우리 찬이가 찬이가 많이 장하고네요. 아, 제가 좀 많이 잡고. 네. 찬이 씨랑 이제 휘영 씨랑 태양 씨는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귀여운 버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안 봐도 되죠. 네. 명희 씨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어나 기대유. 와. 명희 씨가 충격 먹어. 와. 매힘이 좀 경험이 좀. 친구가 충격 먹어. 정말. 친구 옆에서 이렇게 하는 저도 아니요 찬이 씨 한번 배워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찬이야 너 자고 있는 척 해봐 더 찬이야 와 귀여워 아 저 진짜 이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휘영 씨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 거보다 더 이제 잘 해야 돼요. 너 귀여워. 아. 언제 일어날 거예요? 지금 해가 좀 전에 떴잖아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야, 아니, 너는 중천이라는 말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 봤어. 태양 씨. 마지막 때가 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피라네. 진짜 귀엽다 할게요. 여기 좀 찐해요. 담백하게 해요. 담백하게. 담백하게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해가 떴잖아. 얼른 일어나. 와 마지막 분위기. 예. 감사합니다. 애교를 잘한다. 잘한다.
애교를 잘하는 팀이었네요. 거우지아오 샤오능소 찬이씨가 뮤비에서 총을 드는 씬이 아주 멋있었어요. 앞으로 액션 장르나 경찰 연기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경찰 연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네. 그 약간 액션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포추란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영빈 오빠는 작곡할 기획 있나요? 혹시? 예. 하셨는데, 네, 우리 판타지한테 정말 좋은 노래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요. 기회를 잡아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야오 자이우디안 츠파노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노은 씨, 혹시 요즘 새로 배운 요리가 있나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요리는? 사실은 요리를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데뷔 초에 좀 시간이 있을 때만 잠깐 한 거라서 가장 잘하는 요리는 뭐 간단한 거, 그냥 라면 잘 끓이고 오, 라면 중요하죠. 찌개 하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예스, 예스. 네,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SSS 사우스님께서 팬들에게 학창시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말씀을 드리지? 학창시절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 많이 다들 안 믿으시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네. 중앙 미드필더로 이름을 좀 날렸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나타나면은 네네네. 정말 선배부터 후배들까지 다 같이 와서 저를 보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잘생기시니까 진짜 학생 때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네, 찾아보세요. 그때는 아니에요. 안경, 지금은 그럼 잘생겼다는 건가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찐티안 예스 재윤 거거더맨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재윤 오빠, 혹시 사투리로 신곡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있어요. 네. 사투리요. 네. 그러면 원래 버전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투리 버전 보여드리면 원래 버전이 이 기분에 취해 이건데 이제 좀 바꾸면 이 기분에 취한데 데이가 붙으니까 바로 사투리 느낌 나죠. 네. 이거 뭐야? 허차더 페이주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다원 씨가 아래 캐릭터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혹시 허차더 이거 똑같이 근데 똑같을 것 같아. 닮았다 근데 이게 해볼까? 잠깐 이걸 가려요. 잘해서 해야죠. 하나 둘 셋 오! 닮았어. 똑같아요, 똑같아. 열심히 했어요. 네, 다음 첫 바로 할게요. 네, 저는 우스과과님이 보내주셨는데 주호씨 이번 백발이 너무 멋있어요. 혹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컬러 있나요? 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컬러는 사실 정말 많은 색깔의 컬러를 다양하게 해봤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발만 하지 마세요. 정말 관리하 만들기도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백발을 이쁘지만 그래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게 정말. 백발이 정말 만들기 어려운데도 또 이쁘니까 잘 어울리십니다. 수류이아님께서 태양 씨가 춤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연기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캐릭터를 해보고 싶나요? 질문을 하셨네요. 저는 전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전극. 네. 전극. 네. 뭔가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이나! 오! 갑자기. 쉐쉐. 쉐쉐. 저도 한번 뽑아서 해보겠습니다. 하이스 샤오밍주이 카오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예. 예. 혹시 지금 웹드라마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국 판타지들한테 이번에 맡게 된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이거는 아직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인성형이랑 도꼬미는 어때쯤이라는 웹드라마를 찍었는데요. 기대가 되네요. 네, 촬영은 다 마무리를 했고 저는 일단 대학생 근데 좀 완벽한 그런 되게 엄친아 같은 역할을 맡게 되어서 어렵지만 인성형이랑 그래도 같이 해서 잘 열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8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단체. 네네 단체요. 네, 단체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숭펑지호도 샤오바 오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멤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을 하고 싶나요? 이유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 저부터 대답을 해볼게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불사신으로 태어나고 싶고요. 뭔가 잘 어울리네. 네, 불사신으로 태어나고 싶고요. 이유는
한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불사신이요. 저는 뭐 불사신까지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저는 좀 그 자유로운 여행자 뭐 이런 여행자 같은 사람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요즘 해봤습니다. 오. 네,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그 옛날 인디아나 존스에 많이 감명을 받아갖고 그런 좀 탐험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네 많이 보고 찾고 싶네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인성 씨로 태어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성 씨로 태어나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그 경찰이 돼보고 싶어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돼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한 SF9 멤버들과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사진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어울린다. 네. 제가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는데 제가 좀 뭐 태양이랑 조금 뭐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국가 비밀요원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신분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저 지금 혹시 지금 벌써? 맞아요. 잘 보이겠네요.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놈! 아 기대가 됩니다. 역시 찬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인성이 형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역시 인성이 형이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이 형 조만당자예요. 네. 인기도 많고 네, 인기도 많고 똑똑하고 정말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조만장자. 예. 인성 씨가 되게 인기가 많네요. 인기남. 아, 역시.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SF9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중국 판타지 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일단 중국에 계신 우리 판타지 분들 일단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이렇게 행복하게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항상 응원할 테니까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예예. 예. 네. 그래. 중국 판타지 워시앙님은 와인만.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젠간 꼭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판타지 여러분 워시앙님은 와인만. 여러분 제 인스타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웃을 수 있는 날들만 있길 바라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로나마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지내봐요. 항상 감사합니다. 와인이! 네, 판타지 여러분, 저희가 8번째 미니 앨범 글로리어스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타이틀곡 여름 향기가 잘 춤추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SF9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오. 네, 오늘 아이돌 샹발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가장 핫한 SF9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새 앨범 글로리어스 대박나게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제 再见，再见，拜。爱豆相关了，今天我上班，大家好，我们是 SM9。